제가 좋아하는 그 느낌, 바로 이 느낌이야.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제가 평소에 하루에 한 번씩 듣는 음악이 있습니다. 사실 이 하루에 한 번씩 듣는 음악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려고 계획은 갖고 있었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요즘에 촬영을 거의 못했어요. 그러다가 오늘은 시간이 나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에 이렇게 촬영을 시작을 해봅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언급하는 태국 아티스트예요. 사실 이 아티스트의 리액션 비디오는 딱 한 번밖에 만든 적이 없는데, 근데 좀 뭐라 그럴까, 이분의 탤런트가 굉장히 좀 뛰어나신 분인 것 같아서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아요. 이분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막 MC 호스트도 하고 가수로서 활동도 하고 뭔가 여러 다방면으로 이제 좀 재능을 보여주시는 분인데, 바로 어프라머트라는 분입니다. 이분 진짜 오랜만에 언급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구독자 막 한참 막 몇만 되지도 않았을 때에 이분의 리액션 비디오를 저는 했던 적이 있죠. 이분과 밀리가 함께한 뮤직비디오가 예전에 업로드 된 게 있는데, 제 기분을 굉장히 상쾌하게 만들어줘요. 되게 아침에 마치 오렌지 주스 마시는 느낌 마냥 음악을 들었을 때 상쾌한 기분이 많이 듭니다. 이 곡의 제목이 나이유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구글 번역에 Can't Stay라고 되어 있는데, 비디오 컨셉도 되게 흥미로운 데다가 이 곡이 가져다주는 바이브를 나는 알아. 좀 레트로한 느낌이 강한데요. 뭐 요즘 레트로한 음악들 만드는 아티스트들이 워낙 많긴 하지만, 이제 이 어프라머트의 나이유 이 곡에서 보여주는 느낌은 80년대 펑크, 디스코, 약간 이런 음악들의 약간 재구성을 이 비디오에서는 한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바이브가 좋다 이거지. 물론 이런 레트로한 느낌을 유행시킨 이제 저는 장본인이 브루노 마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브루노 마스부터 시작이 된 어떤 레트로한 음악들이 또 이렇게 좀 많은 아티스트들이 그런 음악들을 만들고 있는 거를 보면서 저는 사실 레트로한 음악들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너무 반가운 거죠. 어찌됐든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프라모트와 밀리가 함께한 나이유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ou 진짜 끼가 많은 것 같아. 뭐 표정이나 이런 것도 보면 그냥 연예인 같아. 연예인, 연예인이지. 뭔가 이런 브라스가 들어간 이런 사운드 있잖아요.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 경매장 컨셉인가 봐요. 경매상가 보다. 야, 나 이런 사운드가 너무 그리웠다, 진짜. 아침에 출근할 때 들으면 기분 너무 좋더라고. 약간 이분 노래하는 스타일도 들어보면 약간 옛날에 80년대 가수들 뭐 바비 브라운이나 마이클 잭슨이 부르는 그런 스타일의 어떤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벌스를 만드는 것 같아. 이건 제 추측인데. 약간 막 펑크, 디스코, 소울 같은 그런 느낌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너무 좋아. 아, 이건 뭐 사실 이런 바이브를 예전에 잘 표현했던 게 저는 업타운 펑크 같은 곡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업타운 펑크 느낌처럼 좀 약간은 결은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옛날 막 80년대 흑인들이 나왔던 방송들 중에 소울 트레인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 이 곡에서도 그런 느낌이 있어.
나 이런 레트로 바이브가 너무 좋아. 멜레. 야 이거 멜리의 파트도 진짜 끝내주더라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레트로한 느낌이 살짝 중단되면서 밀리의 파트로 딱 돌아서면서 약간 리듬이 전환되면서 트렌디한 느낌으로 살짝 바뀌는 것 같죠? 그거 있잖아 왜 그 브루노 마스랑 카르비랑 같이 한 곡 있잖아. 내가 지금 곡이 생각이 안 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알죠? 벌스는 짧은데 존재감은 대단했어요. 그 이분 봐 여러분도 느끼셨죠? 약간 노래 부르는 그런 음처리 같은 부분들이 마이클 잭슨, 바비 브라운 생각이 계속 나는지. 경매 컨셉이라서 좀 재밌어. 이 올스쿨 뮤직의 백미는 이 색소폰이 있어야지. 아 미쳤다. 베이베 베이베 하는 부분 있죠. 점점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어. 오케이. 나 기가 막힌다 이거 진짜. 야, 제가 타이팝 뮤직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소름 돋는 부분들이 좀 있다면 흑인 음악의 느낌들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나이유 같은 곡이라든가 아니면 폴리캣 같은 아티스트들의 그 음악들을 들어보면 그 레트로한 70-80년대 소울 그 느낌을 너무 오리지널리티 있게 표현을 하니까 진짜 지구가 넓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뭔가 힙합이나 흑인 음악의 오리지널리티를 정말 본토에 가깝게 구사하는 고수들이 너무 많다는 게 저 유튜브 하면서 너무 많이 느껴요. 아, 색소폰이 다 했다 이거. 와, 미쳤다 이거. 그냥 뭐 이런 뭐 색소폰 사운드라든가 그 곡 진행 전개 방식 자체가 다 이제 올드스쿨 스타일이잖아요. 아 그냥 이런 느낌들을 들을 때마다 기억의 저편에서 그냥 어릴 때 막 듣고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막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래퍼들의 음악들도 진짜 많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도 많이 들었던 음악들은 마이클 잭슨, 바비 브라운. 바비 브라운 때문에 뉴 에디션도 듣게 되었고 제가 테디 라일리를 좋아해서 가이라는 그룹의 음악도 듣게 되었고 뭐 SOS 밴드, 아이슬리 브라더스 뭐 이런 수많은 이제 그 당시에 짱짱했던 뭐 소울, 펑크, 뭐 디스코 이런 음악 하는 사람들의 음악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들의 음악들을 워낙 좋아했고 제가 성장 과정에서 영향을 많이 줬던 아티스트들인데 요즘 다시 뭐 브루노 마스를 필두로 많은 아티스트들이 레트로한 느낌들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하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그리고 이 곡은 굉장히 프로듀서가 그 시절의 바이브를 잘 이해하고 만들었어요. 브라스나 색소폰 같은 사운드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와 이건 뭐 미쳤더라고. 그리고 약간의 그 팝스러운 느낌도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밀리는 이제 벌스 중간에 나와서 자신의 퍼포먼스를 좀 짧게 보여준 것 같지만 존재감은 대박이었다. 뭐 밀리야 워낙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굉장히 멀티플레이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음악이 가져다주는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긍정적인 에너지 같은 게 난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제가 아침에 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좀 오전에 일찍 나와서 출근을 해야 될 때 이걸 꼭 들어요. 한 번씩 들으면 되게 좀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 아, 이 느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느낌 바로 이 느낌이야.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리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